세계는 지금 아주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는 세계 1, 2차 대전이 있어서 인류가 큰 위기를 경험했다면, 이 21세기에는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가 인류의 큰 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가 끝난 다음에 무너진 경제,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또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틈, 갈등, 미움, 불신, 그리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14세기에 유럽이 패스트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5세기부터 르네상스가 왔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13세, 14세기는 멈춤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멈춤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특별히 현대 문명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문명인데 이 일을 통해서 온 세계가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또 잠시 필요에 따라 밖을 나갔을 뿐 거의 대부분 시간은 집에서 보내면서 멈춤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열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갖는다면.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절망과 두려움과 상처의 시간이 아니라 소망과 용기와 치유의 시간이 된다면 이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멈춤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기간 동안 이게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지만 이 기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멈춤 강제적인 멈춤을 잘 활용하셔서 자신도 유익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준비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패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불패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복음 불패입니다. 복음에는 패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승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위기가,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이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더 강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 지음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목적에 맞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 살면 그 존재가 가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목적을 벗나, 벗어나면,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감나가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쓸모없게 되고 때로는 그것이 악한 것이 되기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헬라어에서 악하다는 말은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용도와 다르게 사용될 때 쓰이는 말이에요. 본래 만들어진 그 목적을 벗어나서 사용될 때 헬라어에서는 카코스, 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지어진 본래의 목적을 따라서 존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1조를 보면, 1번을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의학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신약성경 에베소 2장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존재로. 그리고 선한 일,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감남산 뱃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 제자 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 건너편으로 가서 거기에 사람이 아직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있을 텐데 그것을 끌고 오너라. 끌고 오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묻기를 이거 왜 그러느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이리로 보내리라 여러분 사실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황당한 명령이잖아요 거기에 그런 나귀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설사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그것을 선뜻 내준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나귀를 지으셨고 그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골롯에서 1장 16절 말씀 또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 않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이 건너편 마을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낙이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풀어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그걸 보고는 묻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때 그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주인은 누가 보금 19장 3 3절에는그 임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임자들 아마 공동의 주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임자들은, 그 임자들에게 그렇게 묻자, 제자, 제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한다. 그렇게 말하자, 놀랍게도 선뜻 그 나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더 이상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거기에 낙이가 있었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주님께 순종하고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겪었을지 몰라요. 공동의 그 임자들, 공동의 주인이라면, 공동이 주인이라면 그들은 그렇게 대단한 부자들이 아닐 것입니다. 낙이 하나가 그들에게는 큰 재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손실을 경험하고라도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깔뱅이 스트라스부르그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환영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해관계에 부딪히니까 깔뱅을 몰아냈어요. 그는 큰 실망을 하고, 이제 스트라스부르그에 와서, 거기에 피해와 있는 프랑스 종교개혁 성도들, 그러니까 위고들을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다시 초청을 합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 주위에 많은 동역자들이 권고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았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순종했습니다. 나는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하는 헌신이 그런 거예요 즉시 프론트의생세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장깔뱅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끌고 온 어린 나기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그 찬송을 들으시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사역을 마치시고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이제 배단 위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쓰고 싶다. 오늘 내가 내 나귀를 쓰고 싶다. 내가 쓰겠다. 내가 내 시간을 쓰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을 쓰고 싶고." 내가 내 건강을 쓰고 싶고, 내 재물과 그리고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내가 사용하고 싶다. 주님은 그럴 권리가 있으십니다. 왜 주님은 만드셨고, 주님은 여전히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생명까지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그것을 사용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쓰임 받는 일이에요. 만왕의 왕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세상에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세상에 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를 두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 쓰임 받은 후에 다시는 그것이 희석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그 가치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 우리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나귀는 여러분 보잘 것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짐승입니다. 평생 주인, 주인이나 주인 아이들을 등에 태우고 살다가 또는 주인의, 주인의 짐을 짊어지고 살다가 죽어서 그 고기를 주인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았어요. 사실은 힘들었어요. 어린아이가 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몸무게가 별로 안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우리보다 훨씬 건장한 청년이셨습니다. 그의 몸무게는 우리보다 여러분보다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 나귀 나기, 어린 나귀가 그 예수님을 등에 태고 우 가는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언덕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어요. 또 배바게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기도는 골짜기로 내려오는 그 길이 얼마나 험했겠어요. 그는 그 짐승은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무한 상승한 것입니다. 무한 상승. 그저 한 짐승으로 왔다가 죽어 없어지는 이 나귀인데 여러분 이 나귀가 주님을 태웠다는 이유로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영웅들이요. 영웅 호걸들이 왔다 갔지만 성경에 자기 이름을 남긴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역사에 자기 이름을 남긴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역사 그 중에서도 성경의 성경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하이라이트에 이 나귀의 이야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의 가치가 무한 상승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쓰였던 여러분 성의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 성의가 이태리의 또린노라고 하는 성당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의는 남대문 시장에 가면 몇푼안 주면 살수 있는 정도의 그런 옷감입니다. 그 성의는 지금 벼룩 시장에 가면 정말 저렴하게 살수 있는 그런 싼 옷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시신을 쌓았는데 쓰임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보잘 것 없고 값싼 이 천이, 시신을 쌓았던 천이 이제는 값을 따질 수 없는 보물이 되어서 1800 1983년 교황청에서 이것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고 할때 1년에 100만 명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거기를 다녀갔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성이가 예수님을 진짜 쌓았던 이 예수님의 시신을 진짜 쌓았던 그런 성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천조각 하나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값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프롬트, 에센르 지금 단숨에, 단번에, 신실하게 즉각적으로 헌신하지 못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부름을 불평합니다. 도망다닙니다. 저도 한때 목사가 되는 길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적이 있어요. 어리석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돌아와서 쓰임 받고 보니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 죄된 인생이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 그것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받은 여러분의 직분을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찮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그 부르심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 받은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어 놓을 때내 삶의 한 부분을 내어 놓을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셔요.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사도바울은 이 비밀을 보았어요.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이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던, 과거에는 내가 핍박했지만, 모르고 핍박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이 어떤 분이며, 그,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평생 동안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 종교적 가치, 학문적 가치, 세상의 경험, 신분,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그는 주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참수당해서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을 위하 위해서 일하다가 잠시 당하는 환난과 그 고통, 그 수치를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서 비교할 수도 없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인생은 안개와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해가 뜨면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인생이 정말 안개와 같다. 인생이 참으로 무상하다. 인생이 참으로 연약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태리에서,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스페인에서 지금 전염이 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물론 우리는 언젠가는 그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죽음이 바로 옆에 있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갈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아무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전 회장이었던 사산이라는 분도 77세의 나이로 돈이 많아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짧은 것이 인생이에요. 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이 유한한 가치를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이 시대를 잘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백배나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첩보기관이라고 있어요. 모사드라고 하는 첩보기관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첩보기관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사드에 영웅 같은 첩보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코엔이에요. 이 사람은 본래 이집트 출신이면서 유대인, 이집트 출신의 유대인이었는데, 그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기로 결심을 하고 아르헨티나에 가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시리아에 잠입을 해서 첩보원으로 잠입을 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브로에는 엉주드. 모사드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어, 넷플릭스나 이런데 가시면 지금도 보실 수가 있어요. 첩보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서열 3위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상당한 사람이죠 고급 관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인정을 받으면서 그는 국가를 위해서 조금씩 정보를 이스라엘에 전해줄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를 했는데 곤란 구원이라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저 북쪽에 곤란 구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시리아 땅이었죠. 그런데 그 곤란 구원은 지금도 이 고원, 고생지 그 식물들이 많아서요.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가 그 야채, 채소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는데 그거 대부분이 거기서 나오는 아주 신선한 그런 식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곤란고원에, 아, 이스라엘을 향한 여러 그군 기지가 그곳에 있었어 미사일 기지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코엔이라는 사람이, 엘리 코엔이라는 사람이 정부의 얘기를 해서 거기를 잘 감추기 위해서 그 기지를 잘 감춰서 적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해서 거기에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나무를 심자.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니까 그것을 정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유칼립투스라는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6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희한한 것은 이스라엘 병기가 와서 그 사람들의 그 진지를 정확하게 포격을 하는 거예요. 포격을 그래 완전히 그게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승리를 하고 곤란고원을 이제 이스라엘이 확보하게 됩니다. 그는 조국을 위해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발각이 됩니다. 첩보 혐의로 이 사람이 체포가된 거예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거기만 그렇게 폭격한 이유가 뭐냐? 따져 올라가다 보니까 엘리코인이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대통령과 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 친분이 있는 이 시리아 대통령은 자기 정치적인 입지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엘리 코엔에게 전향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조국을 배반하고 전향하라. 그렇게 설득을 해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시리아 조국을 위해서 일하시고 저는 나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나는 내 조국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는 결국 1965년 5월 18일 제가 두살 때입니다. 1965년 5월 18일에 그는 10만 명이 넘는 시리아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끝까지 일하다가 배신하지 않고 목숨을 바친 첩보 영웅 엘리코엔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요. 만약 그가 마지막 배신을 했거나 아니면은 그냥 하나의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운 길을 택했고 조국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희생함으로 조국이 부를 때 조국을 위해서 일함으로 그는 조국의 영웅이 되었고 모사도에 영웅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코신의 시, 이 코엔의 시신을 넘겨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체포됐을 때 산채로 넘겨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체포한 첩부원 10명 금 1개 트럭 그리고 트랙터 이런 것들을 넘, 주기로 하고 코엔을 얻고자 했지만 그들은 코엔을 넘겨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살다 간 가치가 이렇게 높은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 사람들. 언젠가 이제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나라가 그 거룩한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터인데 그 나라를 위해서 살다 간 사람들, 순교자들, 주님의 사람들, 선교사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았던 여러분들. 그날 주님은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실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인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께 영광을 받으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지으시고,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저희들을 예수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 거 사모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 호흡이 코끝 코끝에 있어서, 호흡이 멈추면 끝나는 인생, 이 짧은 인생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이다가 영원한 나라에 갈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